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신기한 거 잡다가 겁나 빡치는 걸 좀 잡으러 왔는데요. 정부리 형, 오늘 뭐 잡으러 왔죠? 너 사실은 절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생물을 잡으러 왔습니다. 오늘 잡을 생물은 바로 기랍잡이인데요. 사실 이 친구들이 자기도 멈춘 걸 인식을 못한다고 해요. 이거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. 오, 저 봐라, 저 사람 빡치게 하는 거죠. 저 달리는 거 보시죠 여러분. 아, 저거 어우 안돼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들판, 이렇게 잔디가 깔려있는 곳, 좀 이제 평평한 곳에 걷다 보면 이제 기랍잡이들이 있는데요. 하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씨,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구만요. 홀리쉣, 꽃무지다. 왔다. 뭐지? 검정 꽃무지였던 것 같거든요. 근데 도망갔다. 찾았어요? 나 잡았습니까? 뚝배기. 야, 잡았다. 저 뚱실한 팡댕이로 잡았구만. 와, 이 턱 보니까 딱 색깔이 하얀 색깔이 보이는군요. 와, 여러분 지금 이제 기랍잡이 잡았는데요. 역시 국내산 비단기랍잡이 엄청 예쁩니다. 이 비단기랍잡이가 국내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예쁜 종류인데요. 오, 야 이빨 보세요, 이빨. 아파. 오. 이 물리면 진짜 아프거든요. 얘네가 막 피도 나요. 피도 진짜. 일단 좀 더 제가 좀 더 잡아보겠습니다. 어, 뭐야? 야, 장주 뭐해? 야, 투족. 야, 뭐 하는 거야? 야, 일어나. 일어나라고 임마. 야, 여기서 이러면 너 죽어. 대죠. 어휴, 대단한 녀석이네.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랍잡이를 잡아왔는데요. 하, 요즘 날씨가 진짜 엄청 덥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채집 가실 때 꼭 물 같은 거 챙겨 가시고요. 그리고 햇볕에 계속 노출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. 안 그러다 훅 가요 진짜. 자, 그럼 오늘 채집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